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유바이오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면 저희 무료 텔레그램 있습니다. 장전 관심 가져야 될 이슈와 관련주들, 그리고 장중에도 나오는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 홈페이지 보시면 대문에 있습니다. 텔레그램 사진이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장중에라도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이슈 나온 것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바이오와 코로나19 백신 판권 MOU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뭐 기사도 보셨겠습니다만 유바이오로직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백신, 코로나 백신 6코겠죠? 그리고 수막염 구균 백신 판권을 판매를 한다. 그래서 아라바이오의 6코백19와 EU MCV 판권에 관한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아라바이오는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바이오의약품 회사고,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 15개 국가에 바이오의약품을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라바이오가 뭐 유바이오로직스 백신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고, 백신 플랫폼 기술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실질적으로 사인을 해서 돈을 벌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결과가 빨리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죠. 조금 아쉽고, 실제 뭐 화이자의 치료제가 임상 결과가, 임상 그 데이터를 봤는데 제가 해석을 한 건 아니고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고 보여져요. 해석을 또 누가 친절하게 해두신 게 있어서 보니까 굉장히 치료제 효과도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조금 이제 화이자 거 들어오고 머크사 거 들어오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그걸 통해서 정복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6코백19라는 그 우리 유바이오로직스의 백신이 정말 다른 것들처럼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네, 저도 오늘 문자가 왔는데, 저 2차까지 맞았거든요. 화이자 2차 맞았는데 3차 맞으라고 문자 왔는데,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주변에 백신 3차까지 맞으시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왕왕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고 싶다 진짜. 에. 어쨌든 뭐 잘 풀리면 좋겠어요. 유바이오로직스가 당장 뭐 우리나라에서 뭐 많은 관심을 안 기울여 준다면 뭐 해외에서도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잘 풀리길 굉장히 열심히 응원하는 입장으로서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노트, 데스노트인지 바이오노트인지 모르겠어요. 유바이오로직스 최대 주주 등극 후에 지분 매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꿍꿍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진짜 그죠? 두 달간 720억 원어치 장내 매수를 했고, 조영식 의장님이 경영권을 과연 행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도대체 왜 그렇게 매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키움증권에 업데이트된 걸로만 보면은 바이오노트가 10.6, 10.4, 조영식님이 0.06, 그리고 김덕상, 배경옥, 최석근, 박영희, 이난희 님들을 합쳐도 지금 한 9% 정도 되겠죠? 바이오노트만 10.4%인데? 왜 그러지? 11월 이후 181만주, 11월 쭉 보면은 공격적으로 이제 기타 범인에서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죠.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죠. 경영권 행사를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바이오노트 최대 주주 54%를 보유한 조영식 SD바이오센서의 의장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뭐 사업 확장하는 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경영권까지 건드리면 조의장과 조의장이 최대 주주인 SDB 인베스트먼트도 갖고 있네. 그러니까 최대 주주 갖고 있는 게 거의 다 뭐 조영식 님의 그 뭐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지분이기 때문에 이 11%예요. 최대 주주의 오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걸 확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순 투자가 아니라 경영권 행사까지 가능성, 그리고 바이오노트 돈 오질라게 잘 벌었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입 가능성도 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총 매수 금액이 700억이다. 물론 이거를 보고 아 이게 정말 유바이오로직스가 좋은 회사니까 이렇게 모아간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또 견물 생심이라고 이런 거 보이면 약간 마음이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좋은 회사를 내가 좀 자금력도 있겠다, 요거 내가 한번 훌쩍 꼴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서도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싸우는 이 현대 시대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유바이오로직스도 멍청하지가 않으면은 대비를 다 하고 있겠죠. 예, 그런 부분 이미 뭐 기타 법인에서 매수 계속하고 바이오노트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 걸 알았을 거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예, 냄새를 맡았으면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잘 진짜 단순히 투자로 그냥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노트 아저씨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 고점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구간을 나눠서 놓고 봤었던 구간에 또 하단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예.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줘서 아 다행이다 했는데 갭을 다 못 메꾸고 다시 내려왔다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지지를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줄 것인지, 혹은 진짜 여기서 N자형 파동으로 꺾일 것인지. N자형 파동으로 역 N자형인가? 역 N자형이죠. 이런 식으로 빠졌을 때 하방이 꽤 많이 열려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 요인이고, 혹은 만약에 이 구간에서 저점 테스트 한번 해주고 다시 반등을 해주면은 이 지지 구간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일이 좀 중요하겠네요. 내일 뭐 시장도 물론 중요할 것이고 뭐 바이오 섹터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매도도 많이 줄었고 오늘 개인들의 물량이 꽤 많이 털렸기 때문에 수급이 좀 깨끗해지고 종목이 가벼워진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만약에 반등을 주지 않는다면 미리미리 세워놨던 시나리오대로 내가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도 사실 바이오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또 화이자 치료제를 명분 삼아, 또 JP모건 헬스케어를 명분 삼아 또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좀 별일 없이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요, 저희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방송반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VIP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왼쪽에 텔레그램 보시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텔레그램 채널 오픈 이렇게 누르시면은 바로 저희 이쪽으로 이동 가능하십니다. 오셔가지고 장중이라든지 장마감이라든지 장전이라든지 2022년도 탑3 종목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